역시 진부 오대산역 춥습니다. 아, 여기. 아, 네. 자,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주인공을 만나다. 드라마보다도 감동적인 힐링 스토리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요,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을 즈음해서 올림픽 주역을 만나려고 제가 직접 진부역에 나왔습니다. 자, 주역들 여러분이 뭐 떠오르시나 하는데 누구실까요? 자, 누굽니까? 오늘 뭐 날도 추운데 빨리 탁 얘기하고 갑시다. 자, 힌트 주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올림픽 주역이니까. 그렇죠. 아, 좋다. 네네. 누군지 감이 전혀 안 잡히시네요. 아니, 주역하면은 뭐 떠오르시는 분은 몇 분 계시지만 그 뭐 지금 아직 뭐 입으로 탁 얘기할 수는 없고 뭐 그분들 중에 한 분 아니실까 싶은데. 자, 네네. 누구십니까? 저희가 그냥 갈 수는 없고 또 미션을 드릴게요. 또 미션? 네. 아이, 정말 이거요? 나 손이 없는데 어떻게 입으로 앙? 입으로 앙? 어떻게 되나? 어, 네, 받고. 네네. 월정사에서 사진 작가를 찾으시오? 그렇죠. 사진 작가 그러면 우리 올림픽 때 일하셨던 분 조세현 작가? 오. 아니에요? 그분 또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모셨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안 돼? 오. 아, 이거 갑시다. 알았어. 그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단 아닐 수도 있고? 요 미션이 오늘의 주인공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어디로 가셔야 돼? 월정사를 가라는 거 아니야? 근데 월정사 가면은 지금 오늘 많은 분들 오셔서 사진 찍는 분이 한두 분이시겠어요? 잘 찾으세요. 하여튼 무책임해, 정말로. 알았어요. 일단 월정사를 갑시다. 네. 갑시다. 따라오세요. 자. 월정사에서 사진 작가를 찾으라. 아니, 지금 오늘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서 가면서 이게 무슨 한강에서 뭘 찾는 거지, 백사장에서 뭘 찾는 거지, 어떻게 다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다 사진 찍는데 다 사진 작가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뭔가 조금 느낌이 오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왠지 이 복장 자체가 일반이라고 달리 약간 그 포즈가 느껴지는 분이 한 분 계셔. 그렇죠. 일단은 찾아가봐야지 뭐. 야, 역시 포즈. 아니, 사진 작가 아니시잖아. 김진선 지사님 아니세요? 아, 지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주인공이시구나. 저는 사진 작가를 찾으라 그래서. 근데 작가. 저는 여기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진 작가 포즈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사님인 줄을 몰랐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진짜. 아니, 지사님. 나 사진 작가라 하고 찾은 거예요? 예예. 아니, 근데 진짜 사진 작가 소리 들으셨어요? 아니. 네네. 그냥 사진 좀 찍지 뭐. 그냥 사진 좀 찍지 뭐. 아, 원래 찍는다고요? 아니, 저 평생을 바쁘게 사신 분이 진짜 사진을 아니지, 좋아하셨어요? 사진을 한 93년도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 뭐 주로 찍죠. 아니, 근데 오늘은 왜 월정사로? 아, 나는 여기 월정사보다도 여기 가까운데 내가 이제 뭐 초막 하나 지어서 이제 지내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가깝게 그래서 자주 뭐 이쪽을 오고 걷기도 하고 뭐 자. 사진도 찍으러 오고 또.
유난히 이 월정사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뭐 연이 많죠. 뭐 연이 많아요. 예. 네네. 옛날 뭐 저기 제가 이제 강원도 종각 사무관 시절에. 아 젊은 시절에. 예. 네네. 월정사 여기 오대산이 국립공원이었거든. 근데 네. 막 된 지 얼마 안 되고 설악산 국립공원. 네. 그래서 설악동 개발 뭐 오대산 네. 정비 개발 이걸 제가 주무로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던 시설들 뭐 그때 그 다들 이제 이주시켜서 내려오고 네네. 뭐 그다음에 여기 진입도로 오늘 보셨겠지만 네네. 그때 진입도로 처음 닦여주고 그랬어요. 아 지금 오면서 네, 보니까 네, 더 깨끗하게 정비가 네, 됐어요. 네, 그런 네. 인연들이 있죠. 뭐. 그러다 보니 또 제가 어떻게 네. 여기 오대산 자락에 예, 예 은퇴하시고 예, 예,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책을 여기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주로 여기서 많이 쓰고 이제 그랬죠. 아, 그래서 이제 뭐 네네. 보면 아침에도 이렇게 걷기 네. 일을 매일 하고, 네네. 그다음 또 낮에도 가끔 이제 카메라 들고 나오고 뭐. 아니,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지사님. 하여튼 최근에 책도 내셨다 그래서 언제 한번 뵈나 그런데 이번한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네. 뭐 조금 아 좀 걸어보실까요? 네, 그렇죠. 날이 좀 추워서 이 오대산 자락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다들 예. 보죠. 그러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세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뭐 연휴 때는 네네네. 많은 분들이 오시고. 불자뿐이 아니고 뭐 좀 네. 네네네. 원래 모자가 네. 평창 동계올림픽 모자. 아 평창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의류 분야 네, 네. 마케팅 네. 하는데 의류 분야의 그 스폰서 업체. 네네네. 네. 거기서 우리 그 샀지 하나의 모자 이거. 아, 아니 사실 우리 저 지사님이요 뭐 저 올림픽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산 증인이셨으니까 아, 뭐, 그러지 않아도 뭐 아, 네. 이런 거 저런 거 여쭤볼 말도 참 많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진짜. 여기서 언제 그럼 여기다 거처를 만드신 거예요? 제가 재작년이죠. 재작년 17년 초부터 네네. 이제 준비를 쭉 해서 예. 6월 정확히 6월 15일경 제가 이제 들어왔죠. 이제 그러면 이제 거의 2년이 이제 다 돼가는 거네요. 몇 달 그렇죠. 2년 이전 1년 반 좀 넘었죠. 네네. 네. 아, 그러니까 조용히 집에서 쓰는 것보다는 책을 조용한 데서 쓰자라는 의미가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거보다는 예. 원래 공직에 들어올 때부터 네. 뭐 은퇴할 걸 미리 생각을 그때부터 했는데 나중에 내가 공직에서 은퇴하면 네네. 낙향이 남아 낙향. 낙향이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네. 조선조 시대 저기 뭐 벼슬한 사람들이 네. 낙향 많이 했잖아요. 좀 낙자 쓰니까 조금 그런데 귀향이 낫지 않나? 뭐 귀향이 귀향이나 뭐 낙향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죠. 사실 하고 그런 걸 또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낙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은퇴 후에는 나는 올 것이다 이렇게 네, 그 은퇴 후에 이제 개인적인 소망이 하나가 이제 그거였죠. 네네. 그래서 찾다가 이제 우리 고향 내 옛날 삼척군 북평읍 네. 그쪽 지역이고 아, 원래 태어나신 곳은 동해인데 낙향을 하면 거기는 지금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거리가 좀 있고 해서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여기 이쪽 지역 찾다가 네. 여기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지필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지필실이라기보다는 네네. 지필실이 먼저가 아니고 예. 뭐 오대산 자락에 이제 조막이라고 이제 내가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거처를 하나 마련해서 이런 데 와 있는 게 좋아서 네네. 뭐 책도 있고 뭐 글도 쓰게 되면 쓰고 이번에는 책만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고 예, 예. 근데 이렇게 와서 공기 좋은 건 다 좋은데 그러면 식사도 직접 끓여드세요? 집중하죠 뭐 야, 집중 못할 것도 없고 뭐. 아 그래요? 그래도 워낙 바쁘게 사신 분이라 혹시 외롭지는 않으세요? 혼자 계시면? 친구들이 물어요. 예, 예. 야, 거기 가면 외롭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러죠. 아니, 그게 질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외로우려고 네. 내가 온 건데, 외롭다고 물으면 되냐. 근데 그 얘기는 이 자체가 좋은 거니까. 아, 그걸 즐기시는 거죠. 좋은 거니까. 워낙 바쁘게 만약에 외롭다 생각하고 하면 못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바쁘게 그렇죠. 관계 속에서 사셨으니까.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실제 와서 뭐 책 좀 보고 뭐 밥도 좀 어떤 데는 하고 뭐 잠깐 뭐 좀 볼 보러 나가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또 글도 좀 쓰고 이러면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짧아.
아. 에러올 에러올 틈이 없어. 그리고 또 그러면 저희 네. 네. 지필실을 좀 공개해 줄 수 있는 저희 가봐야죠. 보여 주세요. 방송에 공개하는 건 처음이시죠? 물론인데. 네. 서재 서 내가 이제 산 뭐 이걸 있는 대로 5대 산방 번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네, 네. 서재동 서재 뭐 이렇게 그 정도는 보여드릴게요. 아 예예예. 예, 예. 최초 공개. 아 그럼 이제 슬슬 예, 말씀 나누면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수한데 말이지. 아이고. 자 여기가 이제 네. 우리 지사님의 거처. 거처. 우거 네. 그렇죠. 또 멋있게 도마, 얘기하면 지필실. 좀 뭐 지필실. 네. 지필실은 좀 네. 모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솔직히 말하면 되게 네. 호화스러울 줄 알았는데 되게 초라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멀리서 봐도 옛날에 컨테이너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옛날로 비교하면 그냥 뭐 저기 조막이나 비슷한 뭐 그런 개념. 아니 그 우거. 저걸 딱 보니까 우리 지사님이 요새 수행 맛이나 거기 여기에다 뭐 지필실 이렇게 거창하게 붙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내가 지필실이면 진짜 내가 무슨 전문 지필가가 네. 돼서 지필 네. 목적으로만 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진 않고 네. 여기 있으면서 뭐 지내는 거고 네. 지내면서 또 뭐 책도 읽고 뭐 글 쓰게 되면 뭐 글 쓰고 뭐 이러는 거지 뭐 그런 거지. 그러면 현재 한번 직접 네,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네 드디어 네. 우리 지필실 컨테이너 지필실 멋있게 뭐 다고 오코도 붙어 있지 않은 지필실. 지필실이라는 좀 이상하긴 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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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최초로 공개되는 우리 지사님의 지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네,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아, 위쪽은 이제 완전 사진처럼 또 꾸며 놓으셨네요. 여기 그럼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머무십니까? 여기는요, 네. 난방이 안 되니까 여기 밤에 지낼 수가 없어서. 네. 해지면 철수, 저 뒷방으로, 뒤에 숙소로. 그럼 하루에 한참 쓸 때는 몇 시간 정도씩 쓰셔야 돼요? 8시간 정도? 8시간. 거의 막 깜빡하면 중노동 하셨네. 근데 그렇지 뭐 그렇지 못할 때도 많죠, 뭐. 근데 네. 지금 보면 저기 네. 메모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아, 벽에 붙어 있는 거. 이건 뭐지 그냥 뭐 말하자면 뭐 저 아 이런 말은 참 좋구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예컨대 뭐 이게 이 시인 할 거예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창공은 나를 보고 지 없이 살라네. 아, 저 유명하죠. 그렇죠. 예, 다들 예, 예, 예. 아실 거예요. 탐욕도 부숴놓고 성냄도 부숴놓고 바람같이 물결같이 살다가 가라네. 이 그 나홍 선사가 지금 그래요. 그 가끔 이제 저번시하고 뭐 노트도 하고 뭐 어떻게나 이제 문학 소년들 하던 것처럼 계속 좋은 글이 있으면 서서 붙여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래, 네. 그렇죠, 뭐 그렇죠. 아 이런 걸 이렇게 메모해놓고 한 걸 보니까 이제 지사님이 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 생각을 또 가다듬기도 하시고 어떻게 사시나 간접적으로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이제.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있을 때는 그 일에 이렇게 저기 빠져서 하니까 이제 그 위주로 생각하고 하죠. 근데 다 놓고 내려놓고 또 마음까지 기우고 뭐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럴까 뭐 세상의 느낌이 이렇게 네. 오고 느껴지고 네. 이렇게 또 안 보이던 것들이 좀 보이고 저쪽에 저기 눈에 확 띄는 저 사진들은 직접 찍으신 작품이신가요? 사진 조금 보고 싶네요. 그렇죠. 지금 예. 여기 내가 여기 네네. 여기 한 내가 한 권 남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원래 이제 내가 처음 사진 배워서 원래 사진을 찍기 시작한 이제
요즘은 다른 거 찍지만 네. 소를 대마를 찍었어요. 소만. 아~ 제가 처음 계속 소만 주로 찍었습니다. 네. 여기 저기 제 작품집에 있던 건데. 오, 이제 작품집을도 내셨었군요. 예, 여기 이제 서울에서 어. 내가 이제 한번 뭐 전시를 한번 했죠. 뭐 제가 졸작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네. 여기 지금 저기 잘 저기. 예. 예. 저걸 이제 어. 저, 왜 소에 이렇게 집착하셨어요? 아니 그 이제 처음 배워서 찍다고 옛날 우리 다들 뭐 소하고들 같이 자랐잖아요. 네. 같이. 삶의 일부죠, 뭐 소.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눈과 모습과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요즘 뭐 이렇게 하면 일치된 어떤 휠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쭉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소가 모든 얘기를 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느끼면서 아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내 소에 빠지 그때부터 소사진 찍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도 요즘 소는 잘 안 다시 이제 찍어야죠 뭐. 네. 그거 이제 하나 붙여놓은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분위기 좋습니다. 이게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아, 그래서 책이네요. 내가 우리 이창규 선생님께서 네네네. 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예. 내가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기념으로 하나 제가 사인해서 아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네네. 이건데 해놓고 보니까 네. 어떻게 썼나 또 생각이 들어져요. 이미 지금 일부는 기사화도 막 돼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네. 이제 1월 중순경에 발간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저도 관심 있습니다. 아이고,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아. 이창섭의 인사이드로 친구 되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인연이 이것도 네. 인연입니다. 인연. 아이 근데 이창섭 인사이드로 인연이 네. 돼서 네. 좋은 인연. 아유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지사님께서 네. 직접 이렇게 사인까지 주셔서 잘 보라고 잘 읽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이 뒷얘기도 좀 듣고 네네. 우리 저 지사님이 또 이제 우리 강원도에 참 이제 거의 원로신데 인생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이거 말씀.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장소를 하나 마련해 놨으니까 아, 그래, 그쪽으로 예. 모셔서 네네. 듣도록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그럼 같이 가실까요? 네. 사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의 그 최고의 주역 그러면은 뭐 우리 김 지사님이 아니야 그분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글쎄 그건 뭐 네. 과한 게 아닌가 싶으네. 아 왜요? 다들 우리 도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네. 그냥 그 유치한 것뿐만이 아니고 네. 이미 90년대 초부터 동계올림픽을 생각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도지사 되시기 전부터 그랬었죠. 강원도의 특성, 지리적, 지형적 특성이 어떻게 전 봤나면 산다고 동위, 그러니까 산이 많고 높고 동쪽에 위치하고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변방인 거예요, 그렇죠? 네. 두메산골의 대명사가 됐고 거기에 글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강원도도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 몇 분 계실까요? 난 그리 많지 않다고 봐요. 분단의 고통을 가장 많이 받고 또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도가 강원도고 그것도 이제 제약이 된 거죠. 북쪽 요즘은 좀 많이 자유롭지만 옛날 같으면 뭐 우리 휴전선 그쪽으로 접근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저는 이것을 강원도의 멍에 족쇄 굴레라고 본 겁니다. 이제 또 환경이 좋은 것도 오히려 죄가 됐어요. 환경이 좋으니까 거긴 또 보존해야 되겠다 말이죠. 이걸 강원도를 한번 뒤집어서 어떤 뭐 발전의 전기를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했었고 그것은 강원도의 특성을 가지고 전국과 세계화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게 뭐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생각한 게 이제 관광 엑스포, 국제관광 엑스포하고 동계 올림픽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결국은
98년에 도지사가 되시면서 99년에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을 신청해야 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하면서 이제 이미 옛날에 생각했던 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제가 나가노 올림픽 준비하는 데를 갔다 왔죠. 혼자서 되겠나 안 되겠나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도 준비하면 되겠다는 확신이 섰고 그리고 아시안게임 이제 폐막을 하면서 이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 이런 이제 공식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렇게 딱 발표를 하니까 국내 반응은 어땠습니까? 첫 반응. 우리가 올림픽 가능한 거야? 뭔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 도민 스스로? 그렇죠.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치는 게 아니야? 이런 거고. 뭐 중앙 쪽은 뭐 더더구나. 뭐 그 동계올림픽 같은 거 생각도 하지 않을 때고. 중요한 것은 이제 뭘 하려면 같이 도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또 해야 되는데 뭐 되겠다는 확신이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힘이 모아질 텐데 이게 하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싣는 노력을 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논거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 설득 자료도 만들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첫 도전에 그 밴쿠버하고 짤츠브루크하고 네네. 이제 1차 첫 대결 펼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1등을 했다가 그렇습니다. 1차 예. 투표에 1차 투표는 1등을 했다가 뭐 깜짝 놀랄 정도로 그 강적인 밴쿠버를 네. 51대 40을 우리가 앞섰으니까요. 예. 그런데 조금만 뭐 몇 표만 더 얻었으면 그냥 예. 되는 건데 그렇죠. 1차에서 과반수가 넘으면 되는 건가요? 물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과반수를 못 넘어서 2차로 갔는데 의외로 예, 뒤집혀 밴쿠버한테 지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는 저기 국내에서도 좀 붙었었잖아요. 저 전라북도 무주 쪽에서도 같이 하자고 했나요? 아주 치열했죠. 뭐 치열해. 그때 너무 힘이 좀 빠진 거 아니에요? 많이 그랬죠. 왜냐하면 하도 경쟁이 심하니까 예. KOC에서 결정을 하기를 전북과 강원도 공동 개최. 공동 개최는 원래 없는 거예요. 네, 네. 불가능하고 주개체지를 정해줘야 된다. 다시 또 해서 주개체지 평창. 종목 분산 전북 이렇게 또 된 거예요. 아, 뭐죠 이렇게. 네. 이론적으로는 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이 전혀 없는 거죠. 어쨌든 비드 파일을 제가 이제 신청해야 되는데 분산 같이 개최하는 방안 하나 단일화가 됐다고 보고 하나 이건 공개가 안 됐는데 그걸 두 개를 준비해 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루 앞두고 단일화로 돼 가지고. 신청서 접수했단 말이죠. 이게 국내 소모전이라고 해야 되죠. 국내에서 에너지가 네. 너무 많이 쓰셨군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1차는 이제 실패하고 밴쿠버한테 넘겨주고 네. 돌아왔는데 바로 또 어디서 심이나셔가지고 두 번째 또 도전할 거야. 반대는 없었습니까 그때? 단일화가 돼서 나갔잖아요. 네. 나갔는데 그때 어떤 합의를 주고받았냐면 2010년에 평창이 도전해서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네. 2014년 유치 도전권은 전북이 우선권을 준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아하.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거는 완전히 이건 정치적인 그거지 논리적이지 않잖냐. 그래서 내가 단서를 달자 그랬어요. 우선권 주긴 하는데 그 대신에 전북이 올림픽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 조건을 한다.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하고 갔는데 우리가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난 생각도 뭐 깊이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그냥 이제 다시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랬더니 전북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떨어지면 우리가 좀 합의를 하게 되는데 합의 본 거 있는데 그러냐고. 그래서 다시 또 말하자면 싸움이 또 다시 또, 거예요, 또 내부 싸움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밀고 당기고 오해들도 좀 들어 있었죠. 약속을 했다고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이제 자꾸 그렇게 홍보전을 하고 나는 그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고 여기 합의서대로 하자는 얘기인데 앞에 이제 단서 조항은 얘기 안 하고 이제 본문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또 이제 붙었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무주의 지금 오늘 지금 우리 평창이 아직도
결론이 안 났던데 가리왕산 중공 아, 다원일 가리방 경기장 무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 수가 있는지 없죠. 올림픽 기준에 기준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평창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아, 2차전을 아. 이제 가게 된 그렇게 된 거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도전을 했는데 네. 이 또 이번에 또 수고치한테 또 러시아. 아이고 참. 어쨌든 그래 그래도 불구하고 세상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평창이 별을 그렇게 딸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뭐 평창이 있어 온 다음에 평창이 이제 세계 지도에 올라졌다. 뭐 그다음에 슬그머니 다가와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뭐 이런 게 지금 그때 1차전 때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2차전 때 와서는 그때는 사실 저기 우리가 손에 잡은 걸 우리 스스로 놓친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분부라 그러잖아요. 분해서 막 분분이 안 갔던 거. 근데 2차전 때는 무명이 유명은 됐어요. 이제 평창이 뭐 자격도 갖췄고 다 알게 됐고. 소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설 뭐 전체가 없었어요. 병창은 뭐 저기 기반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런데 거기 붙어졌다. 뭐 힘에 밀린 거죠. 그러니까 참 억울하고 그랬고 또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그때 뭐 푸틴 대통령이 엄청 뛰었다면서요? 아, 뭐 대통령이 집에 뛰고 러시아는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런데다가 심지어 IOC와 올림픽의 정신 진정한 그다음에 올림픽 진정한 무브먼트가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맞는 거냐 나는 이런 회의감 사실 들었었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 낭망스럽고 이제 그랬었죠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2차전 결과에서. 23rd Olympic Winter Games in 2018 are awarded to the city of Pyeongchang. Lover. 길을 가면서 제일 고마웠던 분을 그래도 한번 꼽는다면? 아, 다 고맙죠. 뭐 다 저기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네. 한 세 사람 내가 이제 특별히 좀 기억에 이 스토리성 기억에 특별히 난 사람을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나는 한 분은 이건희 IOC 삼성 회장이고 IOC 의원이에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 번씩 이렇게 가게 됐단 말이죠. 세 번씩 가게 돼서 이건 회장과 삼성이 이제 전력을 다해서 이제 전력 투구를 하고 이제 그래 했죠. 그러니까 그게 쌓이니까 바위 같았던 그 남들이 언론 느끼에 그랬던 사람도 그 저기 발표 가기 전에 나오는 맛 수고했습니다 할 때 눈물을 흘리고 했거든요. 우리 직원들 얘기인데 그 중에 이제 오원종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오원종이. 오랫동안 했죠, 그게. 근데 그 친구는 더반 총회 들어가서 선발 때 들어가서 이제 준비를 전부 해야 돼. 그 친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근데. 아, 그럴 때 부친이 딱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오원종이 들어오라 그래라. 인생의 모든 게 다 한 번이다, 말이지. 아버지 이어받아서 아버지 태어난 것도 한 번이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딱 한 번이다 인생에. 그래 아버지 가신 길 아들이 와야 되니까 오라 그래라. 원종이가 못 오겠다. 아버지 나중에 가서 뵙대지만 거기서 이 임무 수행 못하면 준비 못하겠다. 내가 스토리에도 그
우리 작가님 그 저기 올림픽 사람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허완이라고 10년 거의 10년 날 수행을 했습니다. 전 세계 뭐 하여튼 안 간 데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온갖 때 정말 뭐 쪽잠 저기 그 환승 그 공항에서 많은 쪽잠 자고 하면서 고생했던 친구가 어이구 뭐 마흔 뭐 막 갓 넘은 친구인데 올림픽 한 해 앞두고 바로 그 전에 암으로 그냥 아이고 유명 달리했어요. 한 2년 됐는데 아그 뭐 못 견디더라고요. 우리 지사님 기억에 그냥 다 박혀 있는 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네. 뭐, 네.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세 번 만에 올림픽을 따내고 올림픽 준비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잘 마무리하실 줄 알았더니 올림픽 개최까지. 그런데 2014년 7월에 조직위원장에서 갑자기 물러나셨어요. 그랬었죠. 이게 언론에서는 별로 이렇게 왜 물러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사가 없었습니다. 아니, 물러난 이유가 뭐 꼭 뭐. 네. 저기 꼭 그렇게 분명히 나타나게. 아니 당연히 마무리까지 짠 하실 줄 알았는데. 글쎄 뭐 그럴 네. 수도 있었는데. 네. 동계올림픽맨 김진선 위원장이 돌연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보다 세밀한 실행력이 필요한 전환기적 상황이라며 사퇴에 변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유임에 성공해 임기를 15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애매하게 물러난 셈입니다. 준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이것이 제가 물러나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소치대 끝나고 감사원 이제 특별 감사 팀들이 내려온 거에 내려와서 감사를 하겠다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사무총장 있어서 사무총장에 대한 뭐 그래서 좀 저기 정말 좀 감사한다고 말이죠. 이제 그런 명분들을 이렇게 쭉 하고 그리고 그게 빨리 끝나지 않고 좀 계속 이렇게 하고 이러길래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는 그 당사자는 서울올림픽 때부터 해서 국가로 보면 공직에도 있었고 고위공직에도 있었고 아주 공로자입니다. 공로자고 또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영향도 있고 그냥 그런데 뭐 사람이라는 건 뭐 사람 바꿀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그 나가게 되는 경우는 그건 아니다 말이지. 작은 명예도 중요한 거고 또 그런 공도 생각하고 모든 게 뭐 명분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사표를 받지 않고 이제 미루고. 그 시간을 벌어서 좀 정리를 하고 명분을 다 갖고 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 또 꼭 그렇게 꽃대지도 않았어요.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상황이 그러되면서 내 생각으로는 조직위원장으로서 지휘권도 상당히 손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정리를 하고 좀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먹고 그래서 뭔가 정치적으로 갑자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이제 내가 뭐 스토리도 보면 감사 과정을 좀 소상히 쓰긴 했지만은 어떤 경우이든지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내가 행동하고 했던 팩트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뭐 추측이나 남의 들은 얘기라든지 이런 가지고는 내가 말할 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우리 지사님 옛날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기 저는 그냥 지사님 외모를 볼 때 네. 어디 저 요즘 말로 이렇게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귀공자 타입으로 이렇게 편하게 잘 지내고 사셨나라고 했는데 제가 뒷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안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굉장히 어렵게 보내셨고 뭐 별명이 백결 선생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다들 뭐 우리 네. 시절 뭐 어렵게 네. 지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뭐 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만 네, 그래도. 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아버지, 아버님이 이제 이 소작 좀 일이 하시고 네. 거기서 카바이트 공장에 다니셨어요. 뭐 저 소작이라고 하면 요새 젊은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이제 네,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땅 이렇게 예, 예, 예. 그것도 좀 작게 이제 남의 네. 땅 좀 빌려가지고 뭐 네. 감자도 심고 좀 수확하고 그렇죠. 뭐 이제 하는 그런 건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카바이트 공장이 거기 있어서 네. 다녔는데 이게 사흘돌이, 사흘돌이란 말이 뭐 좀 말이 알아듣나 요새 좀 못 알아듣고요. 뭐 사흘에 한 번 꼴로 뭐 이렇게 네. 하는 걸 그렇게 아니죠. 매일 있는 일이 아니고 사흘에 한 번 꼴로 회사가 뭐 공장의 가동이 멈추는 거예요. 아, 뭐, 네. 뭐 주문이 있으면 조금 뭐 만들었다가 네. 없으면 네. 쉬고. 예. 그 수입이 없잖아요. 없으니 뭐 지도하게 뭐 저기 어렵게 지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즘 하면 밀기울 같은 거는 알 거야. 밀기울, 뭐 네. 닭 사료 같은 거. 요즘 네. 그거 밥 먹지도 않는 그런 걸 뭐 해가지고 그걸로 때우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 학교 뭐 옷도 내가 그때 좀 괴짜로 놀기도 했지만 제가 실제 뭐 교복을 막 기운 걸 입고 꼬맹 걸 입고 다니고 이러니까 우리 그 저기 그 신라시대 저기 그 검은고 네. 그 유명한 그 백결 선생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별명을 백결 선생이라고 날 그러지 그래가지고 옷 기운 거 입고 다닌다고 이제 네.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뭐 지금 아주 추억인데요 추억인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뭐 고등학교도 못 가고 호텔리어가 될 뻔했다 이런 얘기는 또 뭡니까 그거 좀 네. 재밌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안 돼서 내가 이제 고등학교 가는 걸 포기를 했죠, 뭐. 아, 돈을 내고 다닐 만한 형편이 안 되고. 안 되니까. 그랬더니 중3 때 담임 선생님께서 네네. 날 부르시더니 당시에 이제 워커힐이 막 개장이 그때 막 됐어요. 서울의 워커힐이. 워커로터? 네. 네네. 그런 워커힐 그 리조트 같은 호텔이 네네. 없었잖아요. 예. 처음인데. 그게 막 개장될 때인데 전국에 있는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로서 똑똑한 사람을 공을 보내가지고 선발했습니다. 아, 추천받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 호텔 요원으로, 그 리조트 요원으로 그때 썼는데, 거길 날 추천을 하려고, 거길 안 가겠냐고. 근데 거길 가려고, 네. 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보다도. 네. 그러던 참인데, 중학교 때 저기, 영어 가르치던 영어 선생님이, 그때 이제 학교 분리 막 됐을 때인데, 그분 계실 때 내가 도서반장을 해가지고 이제 도서실 처음 만들고 했는데 이분이 아버님 쪽으로 오시라고 아버님 가셨더니 그게 내 저기 단상집 낸 자장면과 2851원이라는 책 내기인데 그 2851원이에요. 그 봉급 죽은 네. 봉급에서 그 입학금을 아버님 주시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애를 놀리면 안 된다 이거지. 놀리면 그러니까 돌리면 안 된다 이제 정말 절대 죽을 거 중요한 그렇죠 지금 보니 그렇죠 죽을 거 네.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저기 지나가게 그래서 북고에 그 사정이 다 끝난 북고에 그래서 제가 저기 들어간 거예요. 야 당시 선생님 얼굴이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런데 그게 뭐 불과 뭐 거의 봉급의 한 반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억. 아니 물론 뭐 지사님 같으면은 그때 호텔리어가 됐어도 나중에 뭐 워커의 사장님까지도 하셨겠지만 그분들이 그때 내 직구에서 그래서 이제 내 대신에 또 아주 똑똑한 같은 네. 형편인 네.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 대신 갔죠. 네.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 호텔 업계, 네. 호텔이 막 성장, 호텔 업계 일제대들이야. 호텔 총지배인 뭐 이사 뭐 이런 네. 저. 하여튼 네, 경영인 저 하여튼 지사님의 인생에
방향을 완전히 바꿔준 선생님이시네. 그렇습니다. 야, 정말 우리 지사님이 지사님을 잊게 한 그 가장 큰 존재는 아버지였다. 이런 고백을 한 적도 있으시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뒷집에 뭐 이 그 저기 식사에서부터 뭐 어머니 아프실 때는 네네. 뭐 식사에서 주사 뭐 또는 우리 건사에서 학교 뭐 하는 것 전부 아버님 하셨으니까요. 어머님이 뭐 공부 잘해라나 한 얘기는 별로 들은 기억은 안 나요. 공부는 우리가 알아서 하고 잘하든지 못하지 알아서 하고 그런 건데 뭐, 뭐 기억에 남는 건 그런 것도 예컨대 뭐 공자명자 뭐 옛날 다 그래서 네. 공자명자 뭐 얘기 경우가 사람은 경우가 발라야 된다 뭐 이런 가르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버님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말이죠. 내가 지금 많이 그게 되는데 우리 나이로 58, 7쯤 아버지 되셨을 네. 때 어머니 돌아가셨단 말이죠. 내가 지금 50대 후반 60대 넘기고 70을 넘기고 이래 보니까 50대 그 나이는 완전 청춘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뭐 한 번도 뭐 어떤 경우든지 겪는 한 분이 발지 않으시고 말이죠. 그냥 오직 자식들을. 아, 예. 그러니까 뭐 그때 주변에서 뭐 재혼 뭐 이렇게 얘기, 우리가 그런데 절대 자식들한테 부담 짐을 남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시고. 지금 생각하니 그런 것들이 뭐 좀 불효한 거예요 지금 나중에. 원래 꿈이 학교 다닐 때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직 생활 하시려고 꿈을 꾸셨어요? 그랬습니다. 저는 저기 네. 그때 내가 그럴 때 이제 아까 그 고1 때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 이 강원도라는 건 지역을 발전시키는 건 공무원들이라는 줄 알았어. 또 막 그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랬죠. 어, 그렇죠. 민간 도움보다 우리 주변 친구들 중에 일부는 일찍이 그 뭐 면이나 군청에 이렇게 시험처가 들어가고 네,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아 지역 발전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알구나. 네, 소위 이제 어른들이 그랬죠. 나란 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나란 일이고. 네. 네. 그런 네. 그래서 처음부터 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아주 목표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 그래서 대학도 아예 행정학과 가고. 예, 하고 예. 예. 관선 당시에는 뭐 상상도 못했던 12년. 네. 네. 12년 지사를 하셨는데. 그 하여튼 뭐 끝날 무렵에도 뭐 그 지지도가 뭐 70%를 넘었다. 그거 굉장히 그 박수 받고 나오신 그런 지사님이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도민들이 뭐 하여튼 그때는 전 16개 지지도 중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조사들을 하잖아요. 네. 이거 70% 전국의 1, 2위 이를 네. 이렇게 울산 그때 시장하고 저하고 뭐 인류이 그렇게 끝날 때까지 지지를 네.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혼자 생각이 내가 뭐 왜 그랬겠나 민심과 도민들이 뭐 국민들이 아주 무섭잖아요 사실은 근데 나는 주변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하여튼 그 친구 그 사람 열심히 하잖아 그걸 좀 인정해 주지 않았나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업적 같은 건 둘째치고 하여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봐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이렇게 지금 12년을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있으세요? 아, 요거 요런 그 부분은 내가 조금 아쉬워 이런 것도 있으세요? 원래 내가 이제 처음에 도지사 당선되고 우리 아내하고 말을 이제 이렇게 합의라고 하면 이상한데 한 게 도지사를 하게 되면 딱 두 번이다 두 번. 네. 이 선만 하고 관둔다. 왜냐하면 벌써 10년 넘, 3선에서 10년, 8년 넘기면 나도 일한 나도 어렵고 피곤하고 나태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도민들도 피로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후배들도 또 그렇게 길도 열어져 네. 가니까 두 번만 한다. 이 올림픽 늪이라면 좀 이상한데 올림픽 늪에 내가 빠진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2006년도에 선거가 3선째 선거가 있었는데 그럼 내가 관둬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그 과테말라 할 게 딱 1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 내가 전체 이제 현직 도의사와 집행위원장으로서 그걸 주도해 왔는데 그 저기 사람들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왔는데 아, 요상 그때 뭐 물론 솔직히 지긴 또 졌지만은 요걸 중간에 놓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거꾸로 할 수 없이 삼선에 또 나오게 됐죠. 그래 된 게 이제 내가 또 무슨 다른 측면에서 정치적인 테이크업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관계로 보면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게 하여튼 그런 게 운명적으로 아쉬움일 수도 있고 또 하여튼 그래 된 면도 있고 또 이 일과 관련해서는 뭐 배왕 지역 같은 것들 그게 좀 내 특히 아쉬운데 난 그때 더 우리가 이제 뭘 하면은 그때 뭐 정말 그 투쟁에 의해서 배왕 지역 특별법이 세워졌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막 노력해서 아이디어 내가지고 빨리 가지고도 빨리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도민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도민들 숫자가 적더라도 한데 뭉쳐줘야 됩니다. 뭉치고 그 뭉친 힘이 논거를 거기다 덧붙이고 하면은 비록 좀 적다 하더라도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그 힘은 막강하게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핵폭탄이 뭐 이렇게 분열을 이제 확산되듯이 네. 그 평양지 만들어 놓고 저는 할 게 더 많았었어요. 사실은 이루어질 게 이렇게 네. 그럼 파이를 더 키워야 되잖아요. 먹을 걸 더 키워야 되는데 파이가 작은 게 생기니까 그만 힘이 안 합쳐지고 이 파이를 서로 좀 또 더 먹겠다고 이러면서 그만 그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더 하고 싶은 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은 지금도 뭐 내내 좀 저기 아쉬움이 있어요. 행정고시 패스하고 공직으로 달려서 도지사 세 번에 올림픽 유치, 올림픽 조직위원장까지 이렇게 바쁜 게 보내다 보면 그 집안에는 좀 소홀해지죠. 당연하지 뭐 당연하고 좋은 남편 소리 지금 듣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뭐야 네. 저기 우리 아내가 그 전에 지금 나중에 이해했지만은 네. 늘 뭐 강원도를 혼자 다 하세요.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집에 가정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죠 뭐 없었고 그건 뭐 불가피한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늘 뭐 미안하죠. 특히 이제 아이들도 뭐 그런데 글쎄 졸업식 하고 뭐 운동회 하고 몇 번 기억이 나네요. 기억이 나고 내가 제일 그건 뭐 어렸을 때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제일 막판에 올림픽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서 우리 막내딸 그 저기 대학 졸업식 첫째 딸은 갔었는데 대학 졸업식 때 제가 못 갔어요. 그게 아주 마음에 지금도 걸리죠. 뭐. 이제 곧 시집 보낼 텐데.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소원이 뭐 솔직히 고백하지요. 뭐 소원. 이럴 때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 여기 영상 편지 아내에게 주는. 근데 그 TV에 가끔 그래 나오는데 그거 참 그 좀 쑥스럽더라고. 마음속으로 뭐 있으면 되죠. 뭐. 그런데
볼 때, 집에서 볼 때는 그렇게 좋으시대요. 하는 사람은 이렇게 좀 닭살이 생기는데. 지장 한번 해보시죠. 네, 욕 한번 해보고 한번. 네, 아내에게. 뭐, 당신도 그렇고, 이제 우리 애들도, 뭐, 따뜻한 말도 못하고 이제 그러는데, 뭐, 잘 해준 것도 없고. 근데 사실은, 제재스럽게 내가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참 그럼에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한 거 내겐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있으니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 하여튼 그럽시다. 예. 되게 마무리를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데 아이 한번 하세요. 그랬나요? 우리 가족들 모두 사랑합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평소에 잘 표현하시는 편 아니시죠? 뭐 되게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해보시라고. 네. 해봤습니다. 늘 곁에 있으니 늘 벗어나고도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마지막 질문 몇 가지만 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공식 질문이 이렇게 나갑니다. 김진선에게 평창 동계올림픽이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동반자라고 하니 좋겠네. 동반자다. 동반자. 평생 동반자였다. 네. 하긴 20년 동안 공을 들였으니까. 그렇죠? 네, 네. 하나 더 비슷한 방법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더 붙여야겠다고. 네. 운명이다. 이렇게. 운명이다. 동반자의 운명. 아이, 멋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주면 되겠습니다. 김진선에게 강원도란? 강원도는 말이죠. 저기에는 하나의 서름이고 한이고 네. 그리고 희망이고 비전입니다. 네. 난 그래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 짙게 깔려있는 것은 강원도와 강원도민들에 대한 어떤 한과 소름 이것이 짙게 묻어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안 되지 앞으로 희망과 비전 이게 강원도라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는 그 후반부에 좀 물론이죠. 무게가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끝나면서 음악을 좀 잘 깔고 끝내고 싶은데 요 까는 음악은 우리 김지사님의 인생 노래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김동진 작곡가 이제 그 노래인데 저 구름 불러가는 곳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한 소절만 좀 슬쩍 듣는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아득한 먼 그곳 이런 노래. 네, 그런 노래 있어요. 그런 또 들어보셨나요? 네, 네, 네. 멋있어요. 이 음악을 쫙 깔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오늘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하여튼 정말 우리 한때 강원도 살림을 책임지고 가장 큰 강원도의 빅 이벤트였던 올림픽 유치서부터 참 많은 신경 쓰시고 했던 우리 강원도의 이제 원로시죠 우리 김진선 이사님과 함께 인생 이야기까지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이고 오늘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저 김진선의 이야기가 오직 인사이드에서만 공개됩니다. 김진선의 이야기인가? 또 뭐 가급적 뭐 사람 네. 만나려고 뭐 막 이렇게 여기 와 있는 이게 좀 조용히 있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제가 이제 우허당입니다. 우허당. 아, 네. 우허라는 게 이제 어리석을 우에 네. 허라는 게 비일 허자. 네, 네, 네. 어리석고 비인 거지 뭐. 우허. 당이라는 집단. 네. 그래서 우허당 이제 김진선 이렇게 난 이제 하는데 컨테이너 집이긴 하지만 네. 내가 이제 집필로 우허당 이렇게 네. 써서 이렇게 하나 걸라 그래요. 뭘 하는 거 지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김진선 아야 말이 안 되네. 김진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아니, 편집께서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게 지금 처음이야. 이창섭 인사이드가 지금 처음이야. 그렇잖아. 그렇게 그래밖에 못 왔어. 엄청 욕심 냈구만. 저쪽으로 아니지 어디서 이제 노인 돼가지고 어디 사는지 좀 욕심 있는데 나를 그렇게 낼 필요 없어. 전혀 노인 아니십니다. 아니 아니 그 괜히 저기 후배들이 빈티지 그거 한다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다 방송에 나옵니다. 아 그래? 요번 그 필로그 저희 얘기는 없나요? 인사이드 얘기는 없나요?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아니 서울에서. 서울에서. 아까부터 내 느낌에 내가 벌써 알아. 느낌에 그 얘기 좀 하고 싶었는지 같더라고. 말을 뭐 안 하고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좀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불안한 감도 있고 또 자유스럽게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창섭의 인사이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또 뭐 부분하네요. 또 옛날에 또 좋아했던 그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파이팅 파이팅. 아유 진짜.